예, 저는 원래 그 학부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시계획, 그다음에 이제 교통 및 물류를 이제 석박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예전 이제 교통개발연구원 물류팀에 한 7년간 근무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분야의 어떤 물류 정책, 계획, 그리고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 물류 쪽을 연계하는 그런 쪽을 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에는 한 15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그 90년대에 저희 제가 이제 귀국했을 때쯤 이제 한국 로지스트학회가 이제 그때 설립이 됐는데요. 초기부터 제가 활동하지는 않았고요.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제가 거의 뭐한 15년 넘게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전에 이제 편집위원장도 했고요. 학술위원장도 하고, 이제 요번에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존의 전통적인 굴뚝산업 위주의 것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DJ 정부 이후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그 비즈니스, 특히 이제 물류 산업에 대한 것이 이제 국가에서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부분도 있고, 연구소 포함해서, 또 그다음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좀, 그러니까 학교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이면서도 또좀그 선도적인 역할,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와는 또 별도로 어떤 연구라는 측면, 어떤 그 시장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학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로지스틱스 학회는 여러 정부 정책,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들 같이 포함해서 상당히 그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 학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학술지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대회를 통한 여러 이제 교류라고 하면, 물론 학계에 계신 분들, 연구계, 기업계 이런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늘 상반기에 물류 쪽에 좋은 사례를, 기업의 사례 또는 공공 분야의 사례를 발간해서, 그러니까 발굴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로지스트 대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돈독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해외 학자,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해외 학자들을 좀 모시고 좀그 특별 세션을 구성해서 그 학술대회를 구성했고요. 인하대학에서 정석 물류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저널을 이제 공동 발간할 계획에도 있고, 또 해외에서 학술대회 하는 것도 지금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장점이면서도 좀 주변에 단점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이제 끈끈한 친밀함, 그리고 서로를 잘 알고 오랫동안 잘 알아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좀그 다른 학회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이면서도 어떤 확장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회원들이 좀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에서 좀그뭐 부산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열고요. 그다음에 해외와 좀 교류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쪽이 앞으로 약간 전환점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큰 변화를 바로 이런 너무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노동 인력의 감소라는 그런 자동화에 따른 게 이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소극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추세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변화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에서 한 역할, 그 다음에 학계가 그런 방향성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를 주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너무 다가오는 거를 이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학회에서도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그 장비나 기기나 변화에 대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계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쪽, 그 다음에 우리 학계 쪽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그 학술대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요. 별도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끔 마련하고 있습니다.